안녕하세요. 양추부입니다. 배추 두둑이 준비가 안 됐네요. 배추 두둑 만듭니다. 배추 무좀 50개 전문가 따라서 또 배추 심어보겠습니다. 물 한 병 갖고 왔고요. 배추 무좀 50개 하고요. 후미, 이 후미 하나면 됩니다. 깊이 심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. 배추를요, 하나, 호미, 한 뼘, 너무 저도 이렇게 하면. 여기 성당 지점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흙 안 들어가게 반치고요. 물. 이 성장 지점에 흙이 안 들어가게 씻어줍니다. 이 주변을 배추 밑에를 동그랗게 이렇게 배추가 흙에 닿지 않도록 해줍니다. 이렇게 해주고요. 또 물을 줘서 흙을 좀 가라앉혀 줍니다. 이게 배추가 이 성장 지점에 배추가요, 이 성장 지점에 흙이 들어가면 못 자랍니다. 그래서 흙이 최대한 안 묻게 심어야 돼서 여기다 물을 줬더니 이렇게 꺼졌잖아요. 꺼진 다음에 살짝 흙으로 꺼줍니다. 꺼주고 이 성장점을
제가 흙에 닿으면은요 뜨거워서 얘네가 말라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. 간격은 언제나 저는 이 호미 하나입니다. 제 간격은 이 호미 하나로 간격 두겠습니다. 이 정도 나가면 여기거든요. 이 물로 흙을 좀 뻗드립니다. 이렇게 그래야지 배추에 흙이 안 묻어요. 잎사귀에 흙이 안 묻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놓고요. 흙을 살짝 덮어줍니다. 이 잎사귀가 흙에 묻히면 안 돼요. 이렇게 떠야 됩니다. 이게 흙에 묻히면 안 되죠. 그래도 흙이 묻은 거는 이걸 닦아줍니다. 흙이 닿으면 안 됩니다. 잎사귀에 흙이 안 닿아야 되고요. 이 성장 쪽을 망초분 농사 배추 모종 50개 다 심었습니다. 이 배추가요 모종 심을 때 이 이파리가 땅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야 얘가 뜨거워서 타지 않아요. 그리고요 요 성장점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요거 물로 다 씻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요 성장점에 흙이 들어가면 배추가 안 자라요. 초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초보 여러분,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